짧은 라임이 보러 가자. 아니, 넌 누구니? 라임아. 카메라 봐, 카메라. 청소를 다 하고 가셨고요. 깨끗해졌습니다. 오. 겉으로 보기에는 볼만한 화장실이었는데 속에가 너무 곰팡이 심해가지고 민고 오기 전에 다 치웠습니다. 여기도 다 소독해주셨고 짐을 또 다시 다 채워야겠네. 짐들이 다 빠져나와있죠? 세탁실도 다 치워주셨어요. 세탁기 청소를 싹 마쳤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다 닦아주셨고 안에도 깨끗하게. 개운해. 정리 끝. 짐이 들어가니까 전과 뭐 다를 게 그렇게 크게 없긴 하지만 나름 저는 만족합니다. 깨끗해졌다. 벌써 5시야.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냐. 여러 가지 맡기고 했는데 회사 일을 조금 해야 돼요. 휴직을 하긴 했어도 아직 마무리하지 못하고 들어온 일이 좀 있어가지고 TF랑 인쇄 하나 정도? 이거 마무리하고 오늘은 짝꿍이 아주 밤늦게 들어올 예정이라서 오늘은 지방 출장 간 날이라 저녁을 먹고 편집을 하거나 뭐 하지 않을까. 오늘 처음으로 눕네. 짧나. 아이 이뻐. 털이 짧아지니까 짧은 털이 빠진다, 그치? 수축이야, 태동이야. 어제 마트에서 새로운 과일을 발견해서 사와봤어요. 설국향? 생긴 건 천혜향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다르다. 뭔가 좀 더 천혜향보다 아삭한 느낌? 한 입은 줄게, 한 입은. 껍질이 진짜 얇다. 야, 씹어 삼켜야지. 하, 정말. 아이고. 됐어? 으이그 바보. 빨리 빨리 먹어야 돼? 한술 떠봐. 짝꿍이 부산에서 공수해온 도다리 쑥국. 내가 아는 도다리 쑥국 전혀 아닌데 이거? 아니 추어탕 같아. 그치 추어탕 같지? 야, 부산에서 이걸 사오냐. 네, 어제 전화하면서 넉넉하게 끓여놓으시라. 전날에 예약해야 돼, 이거? 끓이면서 추어탕, 장어탕, 도다리쑥국에서 이런 맛은 처음 느껴보네. 그지? 봄에만 하나? 5월만 넘어가도 안 팔아. 와, 귀한 음식이네. 진짜. 그리고 맞은편에서 인스턴트 라면. 근데 먹고 싶어. 한 입만. 제철 음식이네. 약간 가려워서 깼는데 아침 먹고 다시 살짝 자봅니다. 9시에 일어나서 피부과 다시 가보려고요. 우리 아파트는 아직 안 폈는데 예쁘다.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아침부터
피곤해. 피부과 갔다가 걸어오느라고 너무 더워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왔어요. 월요일에 동네 피부과를 갔었는데 거기서는 임산부한테 쓸 방법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보습에 신경 쓰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더 심해지는 거예요. 막 옆에 수포 같은 게 더 번져가지고 크게 나고 밤마다 잠을 못 자고 어제도 2시, 4시, 6시에 깼거든요. 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더 큰 병원에 갔다 왔더니 근데 수포가 좀 크게 나니까 임신 포진?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진짜 심각한 거라서 그게 생기면은 나중에 영아 사망률이 막 20%까지 올라가고 되게 심각한 글이 있는 거였고 무서워서 대상 포진 아니면 이런 포진이 아닐까 싶어서 무서워가지고 바로 병원에 갔는데 다행히도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제 피부가 원래부터 좀 면역력이 낮아지면 포진이 잘 생기는 그런 피부여서 잘 번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병원에서는 그래도 처방을 해주셨어요. 35주 차니까 먹는 건 좀 그래도 바를 수 있는 약을 이렇게 디프코 연고 이걸 하루 두 번 바르라고 하는데 식염수랑 거즈를 같이 올려주셔가지고 식염수 팩을 해가지고 좀 물집을 빨아들인 다음에 약을 발라주면 더 효과가 좋대요. 바로 해봐야겠어. 가는 길은 버스 타고 갔는데 오는 길에 운동 겸 좀 걸어서 왔어요. 한 40분 걸었나? 그래서 오는 길에 이것저것 가방이 크니까 들어가는 게 많아서 이것저것 사온 오는 길에 올리브영에서 아이라이너 떨어져가지고 샀고요. 이거 웨이크메이크 헤어 트리트먼트도 떨어져서 언오브 거 대용량으로 그냥 사왔고 언오브 무난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는 길에 노브랜드가 있어서 우유랑 요거 맛있어요. 웨이퍼롤 요거 사왔고 아이스크림 편의점에서 이거 사왔고 제로사이다 사왔고 집에 가끔 먹고 싶을 때 상비해 놓으면 좋아서 왕뚜껑이랑 로제 불닭볶음면 까르보가 아니네? 뭐 아무튼 이렇게 사왔습니다. 오는 길에 이게 하나씩 쌓이면서 점점 무거워지면서 집에 오는 길 너무 힘들어졌어. 오는 중에 택배도 도착해서 그것도 풀어봐야 돼요. 일단 약 바르고 택배 뜯어야겠다. 검색을 한다. 진짜 필요한 물건들로 알차게 출산 가방사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지만 출산 가방사기 전 약도 발랐고 택배 이제 슬슬 짜잘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전이에요. 애기 이제 기저귀 갈고 막 그러면 매번 세면대에서 엉덩이로 닦아줘야 되는데 수전이 있으면 편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각도 조절이 되는 수전입니다.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물을 이렇게 나오게 해서 엉덩이를 닦게 해주는 그런 이거랑 아기 비데가 합쳐지면 엄청난 효과를 만든다고 해서 이걸 사봤어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비싼 거 사봤자 안 필요 없대요. 이거 한번 바꿔보고 하나 더 이거는 솔직히 좀 낭비 같은데 다들 필요하다고 하니까 특히나 병원에서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종이컵 조리원에선 텀블러를 사용해도 되는데 병원에서는 설거지조차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종이컵이 필요하긴 할 건데 그래도 산 김에 친환경 종이컵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분해 되는 걸로. 그래서 이 종이컵이랑 빨대 구부러지는 빨대인데 생분해가 되는 빨대로 샀어요. 그래도 미리 준비하는 김에 생분해 빨대를 사는 게 더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게 아마 대나무 성분일 거예요. 자바라 빨대 맞는 것 같은데? 맞네. 구부러지는 빨대 이게 그렇게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써야겠다. 망했다. 어떻게 빼지 이거? One hour later. 와 대박. 아 너무 힘들어. 와 어떻게 하긴 했어요. 하긴 하네. 이렇게 세면대 청소하기 좋겠다. 늦은 점심은 도다리 쑥국. 이거 진짜 보약 같아요. 보통 맑은 쑥국을 생각하는데 이거 진짜 무슨 추어탕처럼 되게 걸쭉한 느낌의 쑥국? 한 6시간을 끓인다고 하니까 아주 부산에서 공수해온 귀한 도다리 쑥국입니다. 수전 교체하는데 40분이나 걸렸어. 그래도 라임이랑 산책은 해야 되니까 라임이랑 산책하고 힘이 좀 남으면 요가를 하고 그리고 좀 자야겠어요. 안 되겠다 지금. 너무 피곤하네. 자지 말까? 잠을 안 자야 오늘 밤에 좀 자려나?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드라마를 새로 시작한 게 블랙독을 시작했어요. 제가 서현진 배우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교사 이야기는 또 처음이라 궁금해서.
털 깎으니까 진짜 뭔가 개 같다. 누렁이. 나이마. 길 예쁘다. 아이? 너무 굵은 게 아닌가? 지금? 택배가 왔습니다. 이거는 선물인데? 와, 우리 집에도 이런 게 생기다니. 한글표. 아는 언니가 튤립 책을 색깔별로 보내줬어요. 짠. 오랑이도 있고, 빨강이도 있고, 분홍이도 있어. 짠. 이게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는 노래가 나온대요. 정신을 쏙 빼놓는다고. 필수품이라고 했는데 이전에 하나 받아서 다섯 컬러가 있어요. 언니 고마워. 하나서 이거는 제가 시킨 건데 빈토리에서 빈티지 의류 하나를 구매를 했는데 사이즈가 도저히 이게 가늠이 안 돼요. 괜찮을까? 플로랄 프로렌 셔츠를 하나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표시된 사이즈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완전 제품도 새 거고 너무 좋은데? 배만 들어가면 잘 입겠구만. 이걸 전에 아우터로 입을 생각으로 샀기 때문에 반팔 입고 오픈해서 입고 다니면 되게 캐주얼하게 입을 것 같아. 어, 다행이다. 사이즈표가 막 가슴 단면이 37? 막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아동용인가? 했는데 너무 오버핏도 아니고 면도 되게 보들보들하네요. 이게 분홍색 스트라이프인데 사실 분홍색 폴로 셔츠를 사고 싶었어요. 최근에 소소님이 브이로그에서 사셔가지고 빈티지로 또 손민수 했습니다. 이게 스트라이프가 저한테 좀 더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예쁘다. 앉아! 됐잖아! 고추 바사삭 윙! 아, 왜? 밥 먹어놓고 왜 또. 짠! 고생했어, 오늘. 응. 진짜 일반인 입장에서 진짜 공포다. 어우 위험해. 식탁에 항상 토마토가 있어. 맛있게 드세요. 맛을 좀 보자. 핸드폰 요만해. 미니. 야, 한 손으로 다 할 수 있겠네. 보통 그래야 되지 않을까? 난 안 돼. 요즘 바쁠 거야? 나? 10월에? 응. 새로 나오면? 맛있게 드세요. 노트 너무 잘 쓰더라. 아, 노트 너무 좋아. 너보다 기능을 더 많이 쓰고. 산 중에 휴대폰 제일 좋아. 아니, 고장 날 때까지 쓰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엄마는 펜도 쓰고. 펜 쓰면 진짜 유용하니까. 맛은 괜찮소? 조금 마늘이 좀 많다. 맛있긴 한데. 3인분은 처음 해봐서. 마늘 맛있어. 원래 한 숟갈 크게 넣는 건데 두 숟갈을 넣어가지고. 3인분이라고. 맛있어. 벌써 애기 이름을 짓고 있다며. 이름 짓는 게 아니라 무슨 이름을 할까? 제희 괜찮지 않아? 제희가 더 나아. 이어놓은 발음이 너무 힘들어. 편자 발음이 되게 힘들어. 어. 세계화 시대에 발음 힘든 거 안 좋아. 이런 이름도 생각해 놓고 여러 가지로. 아, 여긴 더 많다. 어, 꽃이 진짜 많다 여기.
아니면 오래 심었던가. 아, 오래 심었나 진짜? 어, 이런 거는 오래 심을 수 있어. 아이고 좋아라. 기분 좋아. 가을쯤 되면 이제 민고랑 유아차 태워가지고 나엠이랑 산책하겠네. 유아차라 가냐 이제? 요즘에 유아차라 한다들. 엄마가 끄는 건 아니니까. 얼굴 이렇게 반짝거려. 눈만 아주 얼굴에 개기름이. 이거 먹어보고 싶었어. 헤이즐넛이랑 초코 느낌. 딱딱하네. 여기가 유명한 집이야? 원래 망원동 맛집인데 여기로 옮기셨대. 엄마 이트제. 트제? 내가 애트제. 내가 더 외향적이고 엄마는 내향. 제일 한국인 중년에 어? 많은 그래서 꼰대. 보수적이고. 요즘 우리 또래는 인프피가 제일 많대. 나는 뭐라고? 이트제. ISTJ. 근데 엄마가 테스트를 했는데 이트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한 세 번을 다시 했어. 기억을 할 수밖에 없지. 강남돼지집. 짠. 어머님 맥주 세요? 무알콩. 저게 그래? 아, 맥주 맛을 넣구나. 영혼이 없어. 아 그러네 진짜. 무슨 맛인가 하고 호기심에 먹었다가 다시는 안 먹게 되죠. 황대인이 엄청난 걸 잡았나 봐. 방금 난리 났어. 황대인은 못 잡았어. 아 그 다음에 안 다쳤어. 아니 잡았다고. 어 잡았어? 야구장은 데려가자. 옷을 꼭 입혀야 돼. 옷 사서 입혀서. 진짜 이쁠 것 같아. 너무 이쁘지 않을까? 라임아. 잘 자. 잘 자라고. 엄청 이쁘다.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폈지? 와우. 올라갑시다. 천천히, 천천히. 자, 택배. 기계 두 개. 스마트홈 카메라. 그리고 창문 청소기. 둘 다 사? 빨리 왔네. 그러게. 스마트홈 카메라. 육아 필수템. 조그맣다. SD 맞아? 마이크로 SD카드. 가격도 막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보다는 좀 더 싸고. 광각이니까 뭐. 일단 여기 둬야지. SD카드 연결. 일단 이건 오케이. 끝. 먼지가 참 많구나. 자동으로 그냥 해주는구나. 리모컨은 왜 필요한가 그럼? 먼지 좀 하고 싶었대.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테리 닭강정이랑 테리 로제 떡볶이. 제로 사이다. 사이다. 맛있게 드세요. 먹겠습니다. 다음으로 안 건너가니. 맛있? 응. 닭강정 맛있네. 응? 닭강정 맛집이라더라고. 응? 발 한쪽이. 그러네, 다리도. 아이고. 오호. 애기들 신났네. 너희들 안 굴리니까 신나겠지. 애들이 소리가. 반짝반짝반짝. 떨어져, 떨어져. 저쪽 가지 말라고? 띠리리리리리리리. 닭 비빔국수. 닭칼국수. 냠냠냠냠.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깔끔하다. 비빔도. 이것도 살짝 매운데 매운맛이 진짜 맵겠다. 여기 놓치지 말라고 그랬어? 아니, 위층.
뭐 어떤 부분? 네. 나 혼자 다 먹어도 되겠다. 오이 두 마리였어. 오이. 막 다리 흔들려. 무서워. 가자. 가자 가자. 아 맞다. 너 계단이 없구나 지금. 올려줘? 뭐하는 거? 갑자기 세수야. 몇 걸음을 걸은 거야? 16,500 걸음. 와, 이야, 10km 넘게 걸었네. 군만두랑 토달볶음. 굴소스 조금 넣어봤어. 몇 개 넣은 거야? 계란? 네 개. 스크램블 때문에 체에 걸러서 양이 많이 줄었어. 부드럽게 하느라? 응. 맛있네. 영양식이잖아 이거 완전. 그치, 거기에 우유도 넣었어. 아니 이게 롯데슈퍼에서 셰프드 만두가 생각보다 맛있다고 비비고보다 그런 평가를 봐가지고 한번 사봤거든. 롯데 PB 상품? 응. 아 맛있네. 롯데푸드. 괜찮은데? 응. 맛있네. 이게 한 봉지 다. 이게 한 봉지야? 응. 고향만두는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다며. 나 고향만두가 더 맛있는데. 물만두. 물만두로 먹기엔 고향만두가 최고인데. 아 그리고 시장은 한 브랜드가 먹으면 안 되는데. 대기업들끼리 경쟁을 좀 해줘야 만두 세계도. 맛있다. 아 이게 좋더라고. 아래가 바삭한 거. 좋은데? 나 애인 이렇게 요리해주는 이 요리법이. 조리법이 다 저거. 왜 안 들고 못해?